얘들아, 안녕! 나는 삼양고에서 삼양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여기로 전학 온 손예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자,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어제 하루 일과를 쭉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삼양 제품이 아닌 걸 골라봐. 내가 어제 술을 진짜 진탕 마시고 숙취가 너무 심하길래 숙취해소제 상쾌한을 먹었어. 아, 진짜. 얘서 또 어제 술 마신 거야? 아주 숙취해소제를 달고 사네, 달고 살아. 아까 대기실에서도 소주병 가고 있던 것 같던데. 아니야?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서야, 진짜. 아무튼 오늘 아침에 갈증이 나길래 페트병에 담긴 물을 먹고 그 다음에 해장하면 또 라면이지. 해장하려고 라면 끓여서 먹었어. 근데 짠 거 먹으면 또 단 거잖아? 단짠 단짠 알지? 그래가지고 큐원 홈메이드 와플 믹스. 그걸로 내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 와플 만들어서 단 디저트까지 클리어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네, 그치? 아우, 그니까 와플에 라면에 음식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아, 먹기만 한 거 아니거든. 끝까지 들어봐봐. 내가 그리고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본가에 갔거든? 근데 또 우리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류마스탑 관절염 파스 사가지고 가서 효도했지, 오랜만에. 자! 이제 내가 말한 하루 일과가 끝났어. 내가 여태 말한 것들 중에 삼양이랑 관련이 없는 삼양 제품이 아닌 건 뭘까? 맞춰봐, 얘들아. 아, 너무 쉽잖아. 와플 믹스지. 너가 너 입으로 큐원 홈메이드 와플 믹스라며. 땡! 틀렸어. 큐원이 바로 삼양사 식품 통합 브랜드라고. 너희도 몰랐지? 너희 혹시 설탕 알아, 설탕? 설탕을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설탕? 그래, 설탕. 아니 그치, 설탕 알지? 설탕 아는데 큐원이 설탕으로 또 유명하잖아. 설탕하면 큐원이지. 그리고 설탕, 뭐 밀가루, 홈메이드 믹스들, 각종 와플, 브라우니, 호떡 이런 맛있는 것들을 다 큐원에서 만들고 있다고. 혹시 큐원 제품이 또 뭐가 있을까? 아는 사람? 설마 상쾌함? 맞았어. 상쾌한 큐원, 즉 삼양 우리 거라고. 너희 숙취해소제 필요할 때 자주 있지? 그럴 때마다 상쾌한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아직도 정답이 안 나왔어. 빨리 좀 맞춰봐. 삼양 제품이 아닌 거? 정답! 류마스터 파스. 지금까지는 식품 관련된 다 큐원 제품이었는데 파스는 뭔가 좀 결이 다르지 않아? 땡! 틀렸어. 삼양은 식품에서만 활동하지 않아. 그리고 화학, 패키징, 의약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지. 뭐 전자전기 제품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데도 다 삼양이 관여하고 있다고. 코스메틱 부분까지 있어. 다들 알겠니?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자동차? 에? 설마 라면? 에이, 무슨 라면이야. 삼양하면 라면이지. 자동차? 아마도 자동차이지 않을까? 아, 야야, 맞다. 아침에 일어나서 페트병에 담긴 물 먹었다고 했으니까 페트병일 수도 있겠네. 얘들아, 나 이런 오해 너무 속상하잖아. 내가 이런 거 바로 잡아주려고 오늘 온 거야. 라면은 삼양이랑 아무 관계 없어. 우리는 라면 만드는 회사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우리는 그리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PET 사업이랑 자동차 사업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많이 숨어 있으니까 잘 기억해주기야, 모두들. 우리 생활 속에 삼양이 안 들어간 곳이 없었네. 그니까 진짜 곳곳에 다 있네. 뭐 페트병에도 있고 자동차 부품에도 있고. 그러면 정답은 라면이다, 맞지? 그래, 이렇게 삼양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방금 내 말에 힌트가 있었는데 혹시 삼양그룹의 비전이 뭔지 다들 알아?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 더 좋게 살 수 있게? 맞았어.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외쳐보고 끝낼까? 삼양그룹에 계속 관심 가져줘야 돼, 얘들아. 자, 그럼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